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40절.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언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 꿈 이야기로 내 백성들이 나를 잊도록 하려고 한다. 꿈을 꾼 예언자는 그 꿈을 말하게 하고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히 말하게 하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않는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 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받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거짓된 꿈을 말하고 거짓말과 헛된 자랑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너희가 여호와께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서로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각자 자기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처럼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으며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물어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그 말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주 잊어버리고 그들과 내그 조상들에게 준이 성과 함께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엄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핵심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 말하면 자신이 주권자 되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도 여기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맞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개떡, 정말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개떡같이 듣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은 그걸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말한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가 그렇게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 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주체자가, 그 주권자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요. 우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언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그 말의, 그 메시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시절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멀리 가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의 상상과 그들의 입맛과 예상, 기대를 넘어서서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엄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좀 기대, 원함에 맞추어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주권자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가 이렇게 꿈꾸는 거, 계획하는 거에 맞게 말씀해 주시면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하지 없는 그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주권자로 일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려워요,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는 거죠. 내가 주권자 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내 주권자 됨으로 바꾸어서 듣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물오물하게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진짜 주권자 되시기 위해,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실감케 하십니다. 그걸 우리 업계에서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림으로써 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어진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라고 내가 주권자 돼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진짜 주권자로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 기억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진짜 소망의 하나님으로, 참 주권자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에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중에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참주권자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